네 번째 한랭킹 누구의 딸인가? 전대미문 미스터리. 구미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좀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 2021년 2월에 경북 구미 빌라에서 만 3세의 A 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 A 양의 엄마라고 지금 된 그 김 씨입니다. 엄마에 대해서 이제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제목은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청구가 돼서 이제 이 사건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보호감독 의무인 친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DNA 검사를 했더니 네. 엄마와 이 숨진 아이와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한 경찰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DNA 수사 결과는 99.9% 일치, 그건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외할머니 신고한, 그러니까 처음에 빌라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을 신고한 외할머니의 DNA 검사를 해봤더니 외할머니가 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아니고 친구였던 겁니다.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사건이 굉장히 지금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후에 그럼 경찰은 성급히 그 외할머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게 발부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제목이 뭐냐면 처음에 어머니로 알려진, 엄마로 알려진 그 김 씨의 딸이 있었다는 겁니다. 엄마, 김 씨의 딸이 있었는데, 예. 그 딸을 자기가 낳은 딸과 바꿔치기를 해서 미성년자 약취죄로 그 제목이 돼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 그 김모 씨의 딸은 알고 보니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 숨진 아이는 그 엄마인 줄 알았던 김모 씨의 딸이 아니라 여동생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 굉장히 미스테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 굉장히 복잡한데 저희가 아까 전에 준비했던 조금 전에 보였던 CG를 다시 한번 보면서 사건을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3-4월 달인데 석씨 부부라고 하면 바로 숨진 아이의 처음에 왜 할머니로 알려졌던 분이 바로 석씨입니다. 석씨 부부가 아이가 발견됐던 아이가 있었던 구미의 한 빌라로 입주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석씨 부부의 딸 김모 씨가 딸을 출산했고요. 석씨 역시 A양을, 그러니까 지금 숨진 A양을 출산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출산 후에 김 씨의 딸과 바꿔치기라는 게 아닌가 경찰은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19년 2월 달에 김 씨 부부, 그 딸이죠. 그 딸이 A양, 숨진 A양과 함께 빌라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4월 달에 김 씨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다시 2020년 7월 달에 현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A양을 방치한 채 남편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지난달에 A양이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당연히 김 씨의 딸로 알고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김 씨의 딸이 아니라 김 씨의 어머니였던 성모 씨의 딸이었다. 지금 이것이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을 남겨있는데요.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여성, 그러니까 석 씨죠.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억울한 점 있으시면 지금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더 말씀하실 일 없을 텐데 억울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신기하게 많으실 것 같은데 한 마디만 해주세요.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지금 아니면 하실 말씀? 평론가님, 사건이 굉장히 복잡해서 다시 한번 네.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와 숨진 아이가 유전자가 일치한다가 친모다 지금 이런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석씨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 네. 그리고 자신의 딸이었던 김씨가 낳은 아이가 맞다.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유전자 검사가 틀릴 확률 0.0001%가 있으니까 뭐 그게 맞지 않다면 저 이 석씨 외할머니인 줄 알았지만 친모인 저 인물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국과수가 네 번이나 맞습니다. 유사 검사를 했다는 거죠. 틀리기가 어렵습니다. 틀릴 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두 개예요.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왜 이렇게 됐는가예요. 그러니까 20대 김모 씨는 자기 딸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전 남편과 사이가 나빠서 이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꾸 딸을 보면 전 남편이 생각나서 보기 싫었다. 방치하고 난 나온 거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는 알고 보니 언니였지만 이 엄마라고 생각했던 김 씨의 죄는 큽니다. 이거는 뭐 동생이냐 딸이냐 상관없이 처벌받는 죄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엉뚱하게 외할머니인 줄 알았더니 엄마였다. 이렇게 돼버린 상황인데 그러면 이 아이가 둘인 거예요. 즉 김 씨 20대 엄마의 출생기록은 있어요. 외할머니 석 씨의 출생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녀인 줄 알았던 이 여아가 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출산을 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예. 출산을 했으니까 딸이 지금 여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사망해버렸지만 안타깝게도. 그러면 20대 김모 씨가 출산한 이 여아 비슷한 시기에 세 살이 비슷하고 성별이 같고 이 하나는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혹시 석 씨만 출산했는데 딸의 아이로 위장해서 집어넣었던 것인가? 그럼 문제는 의료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야 하죠. 이것은 집안에서 거짓으로 위장된 걸 테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출생기록은 김 씨의 딸은 출산한 것으로 존재하고 석 씨는 출산한 기록이 없는데 석 씨의 딸로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으니 지금 세 살 여아 하나가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이 미스터리가 풀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 씨는 왜 이런 거짓을 벌여야 했는가. 이게 밝혀져야 되겠죠.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 실종된 여아를 찾는 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경찰은 친부가 누구인지도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엄마로 알려진 석 씨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석 씨의 남편과 그 주변 인물들의 DNA를 검사하고 있는데 아무도 일치하는 자가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DNA 같은 경우는 정확한 게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춘재도 바로 이 DNA로 밝혀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DNA 확인을 해보면 다 연기사인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석 씨가 이제 만약에 그럼 석 씨가 남편이 그러면 애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닌 거예요. 또 그래도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지인 남성 두 명을 또 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도 아닌 겁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자꾸 찾느냐. 도대체 그러면 이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이 사례의 동기가. 그래서 예. 이제 전문가들은 뭐냐면 뭔가 불륜 때문에 낳은 아기였기 때문에 이걸 숨기기 위해서 딸의 애로 바꾸고 그래서 바로 위층이에요 또. 그 애가 이제 발견됐을 때 산 데가 그러면 바로 2층에 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밑층에 사는 사람이 그 석 씨가 몰랐을까? 당연히 또 경찰에 신고한 것도 바로 석 씨입니다. 그렇죠. 애가 혼자 갔더니 거의 미라 상태예요. 그럼 그 오랫동안 주변에서 몰랐던가? 그러면 이 저 딸과 엄마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고 아예 보지도 않았다는데 보지도 않은 사람이 아래 위층에 살 수가 있나요? 그것도 또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어떤 동기 그걸 찾기 위해서는 과연 이 애의 이 아버지가 누구냐. 그걸 지금 찾는 작업을 경찰이 지금 계속 DNA 검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근데 본인은 지금 절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야지만 이 사건에 뭔가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미스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조금 전에 이제 최근 평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딸 김 씨가 낳은 아이는 어디를 갔느냐. 아이를 바꿔치겠다는 게 지금 경찰의 추정인 건데 과연 그러면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 갔는지가 최대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예. 그 자식을 낳고 손녀로 둔갑시켰다. 지금 이게 어쨌든 경찰의 추정인 건데 그렇다 그러면 진짜 그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 갔는지 찾아야 할 텐데 뭐 입양 가능성 등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것을 풀어야 어떻게 보면 이 사건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 확실하게 지금 현재 나온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뭐냐면 현재 석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DNA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 석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고 예. 지금 김 씨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인 줄 알았던 예. 그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키운 딸이 내 딸인 줄 알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근데 이 진술이 사실일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는 거고요. 그렇죠. 결국은 그럼 키는 거짓말하고 있는 석 씨와 그리고 석 씨와 함께 그 딸을 낳은 그 지금 현재 신혼 미상의 아버지를 찾고 예. 그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그들과 김 씨, 그러니까 석 씨의 딸과 김 씨의 공모 여부를 더듬어 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데, 워낙에 지금 증거가 지금 부족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인 석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실체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